문 후 시의 2단계 시작하겠습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하면 되겠죠. What's your name? I'm Jack. I'm Jack이겠지. I'm Jack. 오케이. 자, I'm은 뭐의 줄임말이냐? I'm은 나. I am의 줄임말이고요. 얘를 보고 비동사라고 할 거예요. 자, 비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am, is, are. 뜻은 이다란 뜻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도 있는 녀석들이야. 네. 자, 근데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I랑 같이 쓰는 건 항상 am이야. 그래서 I am Jack 이렇게 하면 나는 Jack이다 라는 뜻이야. 아까 전에 am, is가 이다와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네. Jack 있다겠어, Jack 이다겠어. 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방금 전에? Jack. I'm Jack. 아니,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냐고. 아니,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I'm Jack이라고 대답해 주는 거잖아. What's your name? 그렇죠. What's your name이라고 물어봤는데 What's는 뭐의 줄임말이냐? What is의 줄임말이고 is 방금 전에 설명했지.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비동사. 뜻은 이다와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 집중 안 하지. 이다란 뜻인데 묻는 문장이기 때문에 무엇 묻는 말에서는 in이가 좋겠죠. what의 뜻은 무엇이란 뜻이에요. what is가 그래서 무엇이니 그 다음에 your name은 your는 너의고요 name은 이름이니까 what is your name은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이름을 묻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 배웠죠? 네. 계속해서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What?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What? What? What is의 줄임말이라고요? What is를 줄여서 What is? What? 오케이, 그랬더니 My name Jane이야? 아, 잠시만, 이제 모르겠어요. A레벨, B레벨에서 다 했던 거잖아, 그치? A레벨, B레벨. Jane은 이제 어디냐고. Jenny. Y가 I, 이 짤막 중에 뭐 됐어요? 짤막. 짤막. 아, 짤막이야, 이게? 아니요, 이요, 이요. 그래서 뭐라고요? 제니. 내 이름은 제니라고 뭐라 그런다고요?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오케이. 마이 쿠디 샘. 마이 샘이야? 아니. I'm Sam. What's your name? I'm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Yeah. I. M.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비동사. 뜻은 뭐랑 뭐가 있는데? 있다. 무엇? 무엇? 아이다 있다. 와씨. 있다와 이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 이다. 나는 샘 있다야. 난 샘 이다야. 이다. 이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다에 이다라고 말해. My name
에이미. My name is Amy.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 A. A. 어? A요. 그럼 Amy야, Amy? A요.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에이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에이가요? 에이요. 뭐 중에 뭐 됐냐고요? 에이 중에서 뭐 됐어요? 에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에이미. 다음번에 조금 더 잘해주세요. 저 A라고 말하는데. 응? A가 A 된다고 말했는데. 내가 뭐 중에 뭐 됐냐고 했는데 뭐 중에 뭐 됐는지 계속 대답을 안 했잖아. 했어? 네, A라고 말한대요. A라며, 네가 아까 녹화된 거 들려줄까? 응? A하고 A하고 A. 알겠습니다.